나의 할아버지는 시인이면서 학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산천에 들어가서 할아버지는 시를 읽고 나는 곤충, 개구리, 뭐를 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뛰어놀았습니다. 나는 자연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자연 속에는 우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집에 돌아와서 목으로도 그려보고 흙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그림 그릴 때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으로서 그림을 재구성하면서 추상적인 방법으로 구상을 그립니다. 70년도 후반에는 제가 뉴욕으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작가를 봤지만은 저는 추상적인 것보다 구상화에 많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들의 작품을 열심히 구경하고 나도 연습도 해봤어. 한국에 돌아와서도 자연에 푹 빠져서 지금의 주제인 꽃과 나비와 잠자리와 벌레 여러 가지 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그림은 구상적이지만 자세히 보면 추상이 뒷받침하는 구상입니다. 뉴욕에서 돌아와서 설악산에 산과 들을 헤맸습니다. 그때 야생화를 보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냐 생각해가지고, 화단은 나를 비판하겠지만은 나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할미꽃이라든가 달맞이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거를 왜 내가 안 그렸던가.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야생화를 봤고 또 숲속에 들어가서 가시 찌르는 찔레꽃 이름 모를 꽃과 벌레와 곤충과 이런 것이 내 머릿속에 다 생생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화실에 돌아와서 그것을 크게도 그리고 책도 많이 사서 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야생화 그리는 작가라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는데 손가락으로 그리면은 더 자유스럽고 더 뜨겁게 더 빨리 완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가락으로 쓰는 방법으로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큰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리려는 대상이 실제보다 크게 묘사되기 때문에 더 추상적이고 역동적이고 자유스럽기 때문이다. 그림 그릴 때는 나이를 잊고 매일매일 열심히 나와서 8시간도 그리고 또는 10시간까지 그립니다. 내 나이 80이지만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면은 40대 작가가 그린 것으로 착각한다. 나 역시 그림 그릴 때는 나이를 잊어버리고 40대 작가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거울을 가보면 웬 할아버지가 서 있어서 깜짝 놀란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무리 잘 그려서도 기운 생동하지 않으면 작품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남에게도 감동을 못 줍니다. 간은 못하고 물하고. 저는 되도록이면 내 그림이 기운 생동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늘 다니던 길은 재미없었고 늘 사람이 가지 않는 가시농굴, 바닷가, 산, 폭포 이런 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집에 들어와 그런 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하고 유머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철학자 노자는 도가 도일 때 도가 아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길이 아닐 때 길입니다. 나 역시 그 노자가 말씀하신 것에 감동을 받고 그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이 안 가던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는 게 재미가 있었다고.